여성을 사귈 나이인데 네. 내 키보다 한 20cm, 10cm 이상이 더 큰 여자 마음에 들어요? 네, 좋아하더라고요. 네, 좋아하더라고요. 아주 사죽을 못 쓰죠. 예. 네, 민호씨는 어때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큰 편이라. 아, 큰 편인데 자기보다 큰 사람이 좋다고요? 네. 에이, 거짓말 좀 그만해. 박지성 씨 왜 이렇게 투덜거리세요? 아니, 제 마음을 얘기한 건데 왜요? 큰 사람도 괜찮고, 그렇죠. 뭐 괜찮다라는 거죠. 네, 괜찮습니다. 큰 사람도 괜찮고, 작은 사람도 괜찮고. 괜찮아요? 나이도 연상녀 10년까지는 자기가 다 커버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우, 연상녀로 따지. 박지성 씨가 예전에 어렸을 때. 진짜? 아이, 그 얘기는 뭐 지금. 난 서른 몇 살 연상녀를 만났잖아요. 그러셨습니까? 얼마 전에. 아, 정말. 네, 호상이었으니까 아니, 그런 얘기는 좀. 아니, 근데 그런 것도 궁금하지만, 민호 씨가 생각할 때, 네. 이 컵요. 어떻게 생각해? 고민 좀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왜? 저한테 그래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뭐가 엄지손가락이 쭉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아니, 저한테 형, 왜? 그러니까 밑에 봐봐요. 쭉. 진짜 아니야. 아니, 진짜. 민호군, 고민일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 자꾸 집요하게. 아, 아니, 왜냐면. 다른 분들이 관심이 많아서 계속 얘기를 해서. 예. 근데 저희는 그, 남자들은 그거에 대한 고통을 모르니까. 그렇지, 전혀 모르니까. 사실은. 아까 진짜 이렇게 했구나. 그건 진짜 아니고. 아, 남자 입장에서는, 예,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민이 아닐 거라고. 네. 예? 본인도 커봐야겠다고요? 아, 민호도 가슴이 근데... 커봐야겠다.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좀 더 밝게 이렇게 고민을 얘기했지만 사실 각자 너무너무 힘들어요. 발, 손, 키, 머리. 정말 이분들이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시작! 아까 99데시벨까지 나왔거든요. 예. 자, 이번에는 과연 100이 넘을 것 같은데 과연 몇 데시벨 나왔을지 보여주세요. 100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안녕하세요. 이 밤에 모두 다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보내도 되나? 됩니다. 예, 다 받아줘요. 어떤 고민이 더 저한테 보내주시면 다 읽어봐요. 작가들이 그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아, 이런 고민이 다 있네. 딱 한 분만 그렇게 겹치지 않는 거. 예, 겹치지 않는 고민. 한 분만 그 고민을 올려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 그렇죠. 그 고민들을 저희가 네. 소개해드리고 대신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 네. 박재훈 씨. 할머니가 모르는 글씨가 있으세요? 아니. 네. 할머니가 종일 게임만 하세요. 무슨 게임인지 궁금하시죠? 키보드. 귀여운 어린이가.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자세가 저 정도면 좀 잘하시는 것 같잖아요. 버스 같다. 키보드 버스예요. 혼자가 들어올 때만 키보드 하는 걸로 바꾸고. 아, 지금 복지관 무슨 채팅을 하실 수도 있고. 채팅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자세 나오는 할아버지님이에요. 그 인물을 검색할 수도 있고. 자세한 사람. 할머님을 좀 만나뵀으면 좋겠네요. 예. 제가. 할머니 연락처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제가 연상녀는 잘 다룹니다. 21살 때인가 만났던 네네. 그분이 연상녀가 몇 살 차이라고 그러죠? 37이요. 37. 예. 지금. 호상으로. 예. 좋은 곳에서 저를 보고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말 놀아 그러면서 돌아가십니다. 원래 뭐라고 부르셨는데요? 네? 원래 뭐라고 부르셨어요? 존댓말 붙였어요. 마지막 유언이 말로라고. 네, 말로라. 말로라! 말로라! 그렇게는 안 돌아가요. 그래, 안 돌아가요. 할머니한테 할 말씀 해주시죠.
네, 어떤 게임이건 어떤 뭐 동영상이건 괜찮습니다. 할머님이 건강하시다는 증거니까요. 예, 손자한테는 안 들키게, 안 들키게. 학생을 가르치는 35살의 여선생입니다. 예, 여선생입니다. 여선생입니다. 근데 자꾸 머릿속으로 야한 생각을 해요. 수업 시간에도 자꾸 나요. 남녀를 불문하고 다 네. 하죠. 신동엽 씨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혹시? 예?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귀 빨개졌어요, 또. 민호 씨는 뭐 그런 적 없어요, 정말? 오늘 아, 방송하면서 야한 생각 못 했어요. 아니, 해봤죠? 안 해본 사람 솔직히. 아, 방송하면서 안 했어요. 진짜. 오늘 안 했자고요? 아, 오늘 안 했자고요? 아, 오늘 진짜. 아까 이렇게 했죠. 아까 대기실에서 여기 녹화하기 전에 만날 때보다 뒷머리가 많이 자랐어요. 뒷머리가 많이 자랐어요. 아니, 아까는 이렇게 깡충했거든요. 아, 제가... 지금 왜, 어떻게 갑자기 머리가 자라요? 원래 빨리 자라요, 좀 제가. 아, 그래요? 네. 아, 대답하세요, 네. 언제 하는지, 언제 했는지. 나오셨을 때. 아, 예. 아, 예. 사실 자기는 야한 생각하는 게 좋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눈만 감으면 자꾸 귀신이 보여요. 너! 눈을 계속 뜨고 살아야 되나요? 11살짜리 여자, 한성주. 아~ 한성주 양. 어떻게 제가 극복했냐면, 귀신의 장점을 생각하는 거죠. 귀신의 장점이 뭐예요? 장점. 어, 머리가 너무 길다. 머리끈이 좋다, 뭐 이런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는 동생 그 건반 치는 애 서건이라는 애는요, 예전에 꿈에 귀신이 나왔대요. 근데 귀신 쫓아오는데 목욕탕으로 도망쳤대요. 네. 귀신이 빨랫비누를 밟고, 붕 날랐다 빡 떨어지면서 갑자기 치마가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아, 섹시한 거야? 네. 그러더니 아, 그럼 갑자기 조명이 빨갛게 변하면서 귀신 성희롱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성희롱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제 말은 성주양이 착하게 살면 귀신은 사람한테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아. 23세 똘똘한 대학생입니다. 근데 자꾸 똥을 밟아요. 왜 저만 똥을 밟는 걸까요? 아 진짜 저희한테 저런 고민을 올린 거예요. 거예요. 진짜 원 고민이에요. 김상길 군인데 두 가지 해결책이 생각났는데 첫째는? 똥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똥을 사람한테 해코지 하진 않거든요. 예. 이걸 떼어내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나만 밟는다고 생각하는 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예. 어, 다 밟아요. 다 밟죠. 귀신과 똥은 낙낙하게 보지 마라. 예전부터 우리 제작진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진짜 이상한 이걸로 너무 웃겨. 나와서 어떻게 증명하느냐. 한의 대생입니다. 아, 처음 털어놓은 고민인데요. 우주인이 자꾸 저한테 말을 걸어와요. 1년 전부터 쭉 말을 시키는데 진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어쩌죠? 외계인의 존재 믿어요, 김장훈 씨? 외계인의 존재 믿어요, 김장훈 씨? 저는 믿습니다. 김장훈 씨세요? 예, 저는 믿습니다. 김장훈 씨는? 반반이에요. 반반이요? 네. 반반이요? 아, 그죠? 저 반반. 박진우 씨 외계인. 저 믿죠. 네. 아, 믿어요. 아, 믿어요? 그럼 민호 씨는 솔직하게. 네. 네. 언제 야한 생각이 떠올라요? 뭐, 모레까지만 그런 생각 쭉 하면 아주 단발되겠어요. 뭐 외계인이 있다는 관심 많았었어요 저는. 아, 원래 네, 외계인 뭐 나타나서 뭐 그런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다 꼼꼼히 많이 찾아봤던 거고 28살 때 그 제가 그 임재범 씨네 집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임재범 씨가 12시에 저 뒷마당 개포동 살 때인데 그 외계인이 침입한다고 같이 빗자루로 가서 마당 청소해야 된다고 했고 같이 한번 나와서 쓴 적이 있었어요. 유명한 얘기예요. 유명한 얘기예요. 22살 여대생입니다. 아빠가 네. 자꾸 택배 아저씨한테 현관 비밀번호를 대표해요. 무서워 죽겠어요. 우리 아빠 왜 그러시죠? 진짜 고민이다. 딸분이 비밀, 아버지한테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주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도 못 들어오고 택배 아저씨도 못 들어오고. 다 알려주는 거. 글쎄요. 다 알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택배 아저씨만 믿는 것보다는. 택배 아저씨, 슈퍼 아저씨, 다 계시면 안 위험하니까. 그렇죠. 같이 겹치면 안 위험하죠. 그렇죠. 같이 있으면 같이 네. 사는 거죠. 경쟁도 되고요. 그렇죠. 네. 서로 잘 보이려고. 예, 정말 희한한 사연이네요. 예. 이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짧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정말 신종 고민들이 많은데 다음 고민은요. 이 반응은 뭐니? 이 반응은 뭐니? 이 반응은 뭐니?